여자들 꼭꼭 만지잖아. 근데 그게 아니었어. 맞아. 손톱에 흙 다 끼고 잘생긴 손딱 들어오고 이제 정반대지 현실은. 안녕하세요. 스마트 원예 계열 스마트판 전공 김종아입니다. 스마트 원예 계열 플로리스트리 전공 임소희입니다. 일단 스마트팜 전공에서는 스마트팜 온실 내에서 토마토나 뭐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물 관리, 온도 관리, 통풍, 바람 관리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전공입니다. 플로리스트리 전공에서는 좁은 공간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우고 꽃 색깔로 배열할 수 있는 과입니다. 농고를 다니면서 이제 농업 쪽에 관심이 생기고 관련된 대학을 찾아보는데 나는 친구 소개. 나는 아는 언니 소개로. 그래가지고 다 소개로 알게 되었고. 스마트 원예 계열은 5가지 전공 다 들어보고 맞아, 맞아. 2학기 때 선택이 가능하잖아. 나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. 전공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습하면서 또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 있으니까. 가드닝, 조경, 플로, 원예, 스마트팜 전공이 있는데요. 식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스마트 원예 계열에서 일단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공통 과정을 이수하는데 실습을 해가지고 수업하는 그런 방식. 1학년 때 실습으로 상추 같은 거 키웠었잖아. 2일차 됐을 때 재방문해가지고 관찰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씨앗이 요만했는데 점점 커가는 거 보고 되게 뿌듯함? 뿌듯함 같은 것도 느꼈었고 사다리 올라가가지고 직접 올라가가지고 가지 같은 것도 저는 직접 가위로 잘라가지고 꽃 염색한 거 있잖아. 드라이플라워. 응, 드라이플라워 염색한 거 그거 제일 신기했던 거 같아. 세 장 꾸미는 거 했을 때 완성된 거 보고 포토존에서 찍었을 때 그 관리 무조건 관리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맞아.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온도 조금만 달라져서 막 벌레 생기고 맞아 입 썩어가고 그러면 또 병해충 관리하면서 약 같은 것도 뿌리거든요. 그러면 나 약 뿌리면서 죽는 거 같아. 약도 함부로 뿌리면 또 죽으니까. 맞아, 맞아 맞아. 함부로 뿌릴 수도 없고.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. 그렇게 예민해요? 사람보다 예민해요. 진짜. 아무래도 얘네는 말을 못 하잖아요. 나는 여기가 아파 이런 식으로 말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딘지 잘 모르니까 더 세세하게 신경 써야 되고 더 관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나는 진짜 힘들었어. 우리 학교 되게 실습하는 장소들도 많아가지고 많이 배울 수 있어요. 가드닝 실습정원 이런 것도 있고 원예도 사과 심을 수 있고 맞아, 맞아. 스마트팜도 뭐 요리온실 거기서 뭐 파프리카나 토마토 이런 것도 다 재배할 수 있고 그런 실습 장소가 많아가지고 처음에 스마트팜 보고 되게 놀랐다? 왜? 엄청 커서 아니 그 큰 데에 다 파프리카며 토마토며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런 것들도 다 관리하고 그거 어떻게 관리하는데? 이거 하나하나 다 관리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 하나로 다 관리할 수 있어서 신기했어 되게. 온도 관리도 되고 물 같은 것도 공급해주고 위에 천장 열면은 바람 들어오라고 그런 것도 다 관리하고 또 온실마다 되게 다르잖아. A동, B동 막 이렇게 다 다른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바람이며 온도며 이런 것도 다 관리하고 스마트폰 하나로도 관리 다 되고 또 컴퓨터로도 할 수 있어. 요즘은 세상 참 좋아졌지. 플로리스트리 전공은 생화랑 조화랑 가격 차이 같은 것도 알려주고 가격 차이? 응. 뭐가 더 비싸? 생화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조화가 더 비싼 게 많아. 그런 것도 알려주시는구나. 펀? 그런 거. 아 실크? 아, 그래. 응.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런 거 같아. 난 생화가 더 비싼 줄 알았어. 응? 그렇게 생각해 봐야겠지? 응. 그게 나야. 나도 처음에 생화가 더 비싼 그러니까. 줄 알았어. 공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법도 배우고 다른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, 해볼 수 없는 그런 실습들도 자주 할 수 있고 플로리스트리 같은 거는 그렇게 우리가 실습한 다음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포토존도 만들어져 있고 포토존 진짜 예뻐요. 나는 이제 항상 농업 전공이라고 하면은 지나가는 나무나 꽃 이름 같은 거 물어보는 거? 근데 모르면 이제 우리 막 찾아보고 민망하지. 하는 거잖아. 또 약간 수치심이야 모르면. 맞아 맞아. 난 그래도 원이 좀 배웠는데 모르면 좀 민망하지 않나 약간 맞아. 그런 생각 들고. 그래서 괜히 찾아보게 되고. 그래. 그 뭔가 찾아야 된다는 약간 진정도 생기고. 뭔가 모르면 좀 그래. 맞아, 좀 민망하지. 제일 지금 시기에 잘 나가는 꽃 뭐냐고 꽃말 물어보고 꽃 종류? 꽃말 외워야겠네.
그리고 잡초를 보면은 길바닥에 잡초 되게 많잖아요. 그러면은 잡초를 뽑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맞아요. 되고 가로수길이었는데 이게 나무들이 그냥 서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에만 잡초가 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신경 쓰이잖아. 그래가지고 그냥 뽑았었어요. 저는 그냥 요즘 꽃집만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꽃 이상하게 포장했어?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만들면 약간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네. 자신감, 자신감. 만약 입시 준비할 때 수시 이런 거 다 넣잖아요. 그러면 수시 합격하면은 그때 놀지 말고 자격증 같은 거 미리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원예 자격증 말 종자 기능사 이런 것들도 배우고 또 뭐야 화해장식 기능사 이런 것들도 미리 취업도 그렇고 그거를 기능사 이런 것들을 따면 취득하면은 공부에 도움이 돼요. 플로리스트가 그냥 예쁠 거라는 생각 그런 건 하면 안 돼. 공구 같은 것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항상 예쁠 것만 같은데 막 손에 흙도 묻혀야 되고 꽃 그런 초록색 물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런 걸 보면은 그냥 환상 깨지는 것 같아. 드라마는 드라마에 뜨는가요? 네. 진짜 드라마는 드라마에 지금까지 스마트 원예계열이었습니다. 연암대학교로 오세요.